이번에는 요번에 뉴스 혹시 보셨어요? 그 문자 사건? 나 진짜 안 보거든. 아, 그래요? TV 본지 정말 오래되거든. 지금 김건희 여사님하고 이제 한동훈 그분하고 이제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던 거, 뭐 텔레그램에서 뭐 주고받았던 거. 얘기는 더 얼추 들었어. 네. 그게 뭐 유출이 돼서 뭐 방송국에서 막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 유출했을까요? 선생님 봤을 때 좀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라님도 나라님이 아닌 것 같고 국모도 국모가 아닌 거겠지. 거기겠지. 김건희 여사님? 그럼 왜 유출했을까, 선생님? 말을 안 듣잖아. 토사구팽은 시켰는데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말을 안 듣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내 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아, 치고 올라오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동급이 되는 것 같이 주변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또 국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는 거는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은 네 인물은 누가 있어? 한동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을 자꾸 지지하는 사람들이 밀어내고 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서 나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밟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지. 그러려면은 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했던 뭐 그런 거 그게 가장 치명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하지 않았나 싶어. 아, 그래서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유출. 아무튼 나는 국모님 같아. 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문자를 유출했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한동훈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보면 기계가 있어. 기계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마음을 주고 몸 정말 마음을 주고 따르기로 했으면 따르는 친구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한 번 때려 두 번 때려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반발을 하겠지.